건강하고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켜야 하며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안녕. 건강관리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 여기 쉽고 재밌는 꿀팁 알려줄게.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밤새 메마른 몸에 수분 충전이 필수야. 입안이 텁텁하다면 더욱 좋겠지? 그게 바로 효과 확인하는 방법이니까. 두 번째, 계단은 사랑이야, 엘리베이터는 안녕. 짧은 거리라도 계단 이용하면 칼로리 소모도 되고 굳은 살 생기지 않는 다리 라인도 챙길 수 있어. 세 번째, 스트레칭은 명상 같은 거야. 일 열심히 한 당신 잠깐의 스트레칭으로 몸도 마음도 리프레시. 유튜브에서 5분 스트레칭 찾아서 따라해봐. 힘들면 그만둬도 돼. 오늘 1분, 내일 2분으로 점차 늘려가 보자고. 네 번째, 잠은 최고의 보약이야.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 시계가 아니라 몸이 알아서 이제 자야지 하는 거야. 쉽지? 이 정도면 전문 트레이너한테 듣는 것보다 나을걸. 헬스장 가지 않아도 괜찮아. 오늘부터 이 네 가지만 실천해봐. 건강해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마지막으로 매일 뭔가 새로운 걸 해봐. 새로운 음식 먹어보기, 새로운 길로 걸어가기, 새로운 취미 찾아보기 같은 거 말이야. 이게 왜 건강관리냐고. 몸도 마음도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거든. 변화는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주니까. 그리고 잊지 마, 물 많이 마시고 밥도 잘 챙겨 먹기. 쓸데없는 다이어트. 굶는 건 노마이너스노. 밸런스 잡힌 식사로 에너지를 충전해. 마지막 꿀팁. 행복한 마음도 좋은 건강의 비결이야. 하루에 한 번 이상 크게 웃어봐. 웃음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확실한 건강 보조제니까. 여기까지.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하세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가벼운 필라테스나 요가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식사에는 신선한 과일, 채소, 곡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포함시키세요. 식사 간격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식사 후 긴 시간 동안 앉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수분 섭취.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이나 칼로리가 낮은 음료를 선택하세요. 수면. 편안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꾸준한 수면은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질병의 초기 증상을 발견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사회적 활동.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세요. 사회적 연결은 정신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요가, 명상, 걷기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취미를 즐기세요. 의사와 상담. 건강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안전한 환경.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적절한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항상 학습하고 호기심 유지. 새로운 활동이나 취미를 찾아보고 뇌를 활성화시키세요. 계속해서 학습과 도전은 건강한 노화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20가지 더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더 제안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매일 간단한 스트레칭 루틴을 추가하여 유연성을 유지하세요. 녹차 섭취.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녹차를 마시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세요. 걷기 습관. 가능한 경우 계단을 이용하고 걷기 습관을 키워 일상적인 운동으로 도입하세요. 뇌 활동. 신경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퍼즐, 문화 활동, 새로운 언어 학습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비타민 D 섭취. 햇볕에 노출되어 천연 비타민 D를 흡수하거나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 섭취하세요. 식이 섬유. 곡물, 채소, 과일에서 충분한 식이 섬유를 섭취하여 소화를 지원하세요. 좋은 지방 섭취.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와 같은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품을 선택하세요. 규칙적인 눈 휴식.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 후에는 규칙적으로 눈을 쉬게 하고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음주 제한. 음주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피하고 실용적인 양의 물을 마셔 알코올 섭취를 균형 있게 조절하세요. 친환경적인 식품 선택. 가능한 경우 유기농이나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선택하여 환경에도 신경 쓰세요. 사회봉사.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통해 유익한 활동에 참여하세요. 차분한 식사. 식사 중에 침착하게 식사하고 음식을 즐기며 먹는 것에 집중하세요. 탄수화물 선택. 고섬유, 온전한 곡물에 탄수화물을 섭취하여 혈당 조절을 돕는 데 기여하세요. 자연 속 활동. 자연 속에서 산책, 하이킹 등의 활동을 통해 심신 안정을 취하세요.
건강한 간식, 채소 스틱, 건강한 과일, 견과류 등을 간식으로 선택하여 영양소를 공급하세요. 두뇌 훈련 앱 활용. 두뇌 훈련 앱을 활용하여 두뇌 활동을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치과 검진. 치아와 구강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세요. 노화 방지 식품. 블루베리, 파인애플, 케일 등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섭취하세요. 미소와 웃음. 자주 웃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신체 검진. 정기적으로 신체 검진을 받아 건강한 상태를 확인하세요. 이러한 습관들을 조합하여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특히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서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